안녕하세요. 러블리뷰 아주나입니다. 이게 수영 자체가 복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겨드랑이 제모해야 되나요? 다리 제모해야 하나요? 브라질리안 왁싱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왁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니는 왁싱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의 대답은 예입니다. 저는 조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셀프로 왁싱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셀프로 왁싱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저 또한 샵에서 몇 번 봤다가 그냥 전 집에서 혼자 셀프로 해야겠다 하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전 예를 썼어요. 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녹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저는 셀프 왁싱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PPL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PPL 바로 짠! 셀러문입니다. 사실 왁싱은 이제 셀프로 하든 샵에서 하든 레이저로 하든 왁싱을 하는 방법이나 제품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후관리예요. 진짜 정말 중요해요. 왁싱을 하게 되면 털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뽑히면 이게 영구 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털이 나야 해요. 근데 모공을 막게 되면 이게 나오질 못하니까 안에 그냥 털이 막혀있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모낭염, 뭐 색소 침착, 피부 질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생적이고 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후관리를 정말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후관리할 때 필요한 키트가 여기 다 있어요. 얘는 스크럽. 브라질리안 왁싱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너무 크면 자극이 많이 되겠죠? 여기에는 핑크솔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작은 알갱이이기 때문에 저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샤워 후에 간단하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각질 정리랑 인그로운 헤어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게 뿌려서 관리한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수딩젤. 수딩? 진정겔인데요. 왁싱 후에 바로 막 붉은기가 올라오고 막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빠르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겔이에요. 그대로 도포해주면 되는 쿨링 제품입니다. 그리고 좀 약간 진짜 신박했던 게 뭐냐면은 와이전 팩이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열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스크팩 자체가 뭐 얼굴이든 뭐든 자극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 올려주면 진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좋았던 건 보통 보면은 팔 전용, 다리 전용, 브라질리안 전용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강도가 세고 좀 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셀러먼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어디든. 브라질리안 관리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순한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온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를 쓸 수 있으니까 좋겠죠? 뭐 인그로운 헤어나 뭐 색소 침착이나 모낭염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면 좋은 이 4종 키트를 제가 아주나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 10분께 4종 키트 플러스 체험권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빨리 신청해주세요. 구매 좌표도 아래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셀러먼 제품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아즈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